볕이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바깥 외출을 하는 닭들. 여기다 먹어라.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고 바람은 그거밖에 없어. 금이야 어기야 닭을 키우는 사람은 2015년 귀농한 기수 씨입니다. 야, 도망가지 마. 우리한테 좋은 거야.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해야 돼. 알았지? 좋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건강한 계란 나오려고 그러면은 닭들이 일단은 건강을 해야 돼. 닭들이 구토하는 거 아니냐. 너무 너무 많은 걸 해갖고 거부 반응이 일으켜서. 산청 지리산 자락에서 매일매일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는 부부의 행복한 일상. 지금 함께 하시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산청. 딸기와 곶감이 유명하지만 부부가 이곳으로 귀농한 건 청정한 자연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자연 하나만 보고 2015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귀농했죠. 계란을 거두러 갑시다. 금방이라도 뭐가 쏟아질 것 같아. 처음 닭을 키운 건 취미였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신선한 달걀을 얻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조금씩 늘리다 보니 벌써 991제곱미터 양계장에서 약 400마리의 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색깔 이쁘다. 정상이야, 그런 거. 그치? 이것도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 계란 더 좋다. 그래. 여름이 다 갔네. 아직 뭐 썰렁썰렁 추울라 그래 이제. 아니 계란을 거두면 그렇게 땀이 나더니.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는 보물찾기. 암탉과 수탉에 짝짓기로 나오는 달걀. 유정란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나가라고. 그냥 싹 이렇게 해갖고 밀어. 저희 좀 모셔. 나는 나는 못 잡잖아. 애들 협박하지 말고. 아직도 닭이 무서워? 난 무서워요. 나를 내 손을 쪼잖아. 그래서 싫어요. 어느새 또 났다. 곳에 언제 와서 났냐? 야, 나와. 좁은 데서 꼭 둘이서 나오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만 좀 가져갈게. 고마워. 여긴 그래도 계란이 점점 좋아지네. 너무 더웠어요, 올여름이. 올여름 그래도 어쨌든 나름 잘 나왔어. 예, 또. 이봐, 올라오려고 폼 잡잖아. 아이고, 지독한 놈아. 알았어. 너 알 났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야, 엉뚱한 데다 좀 낳지 마. 저기도 또 하나 있네. 아, 이놈 시끼들. 원래 저기 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유. 오늘은 집사람이 계속 들어가네. 아유. 꽉 찼다. 꽉 찼어. 내가 더 많다. 그런데 바꿔 내가 털어줄게. 무겁다. 아이고, 됐네요. 산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두세 번 정도 알을 더 거두면 오후 2시가 되곤 하는데요. 수확이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 달걀을 분류하고 닦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로 다 아들이 닦았는데 그때는 하루 웬 천일 계란 만지느라고 볼일을 다 봤어요. 양반 됐지? 응.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좋긴 좋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 편해졌지. 편해졌어. 일을 많이 줄었지. 큰 이물질은 손으로 닦아내지만 미세한 이물질은 기계를 이용합니다. 작년에 들여온 기계 때문에 작업이 한결 손쉬워졌다는데요. 너무 느린 거 아님? 오늘이 계란이 좀 작은 날이네.
이방운이는 좋아 그래도. 응? 이방운이는 좋다고. 자기야,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닌데 맨날 어떻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좋은 것만 낳겠어. 하루에 수확하는 달걀의 양은 약 300개. 신선한 달걀은 모두 당일 배송되거나 판매된다는데요. 이거를 나 이것만 들고 가도 돼? 응, 한번 도움을 준다. 나보러 한번 더 오라고? 내가 한번 도움을 된다고. 아, 자기가 그렇지. 지극정성으로 닭을 키우지만 기수 씨의 1순위는 언제나 아내입니다. 아내 때문에 귀농을 결심하고 결심하자마자 예쁜 집을 지었던 기수 씨. 아내에겐 청정한 공기와 자연이 꼭 필요했습니다. 차 한잔 하자. 이곳 산청에 자리 잡고 나선 대부분 자급자족. 텃밭과 양계장을 일구며 건강하게 살려 노력하는데요. 생각 자가 최고야. 그치? 이것도 우리 그 지금 밭에서 한 거야? 우리 거야 이거? 꼬르 내 건 조금 넣는데. 아주 부탁해. 아, 계란을 손으로 안 닦으니까 이런 여유보다. 비도 오고 운치 있네. 비가 딱 분위기 있게 오네. 응? 쏟아져도 그렇고. 근데 아, 초록이 어쩜 이렇게 진하네. 잠시만, 지금 9월달 아니야. 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우리 들어온 지 만 7년 되네. 남들은 몇십 년 땅 보러 다니고 뭐 뭐 몇 년 집 짓고 그러는데 우리는 집 땅 사서 개발하고 집 짓고가 10개월 걸렸어? 8, 9, 그건 한 8개월 만에 들어왔네. 8개월 만에 땅 계약하고. 이거 여기 뭐 땅이 그 없었으니까 땅 만들어가지고 집 짓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이 들어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됐지만, 고생도 그만큼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만큼 돼서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난 너무 마음이 급했으니까. 딸내미는 어리지, 자기는 이제 아프지. 사실 그 아프다는 게 말로 이렇게 지금 와서 쉬운 거지. 귀농에서 기수 씨가 찾은 첫 번째 보물은 사실 아내의 건강입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특수직 일을 하면서 틈틈이 취미도 즐기던 기수 씨. 2009년 44세 인생의 짝 지연 씨를 만났고 동갑내기 지연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딸 수아를 얻게 됐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는데요. 평범하던 삶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15년 아내 지연 씨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였죠. 수술 후 기수 씨는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청정 자연 환경인 산청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였는데요. 다행히 7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병은 재발되지 않았고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며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를 적절히 지키며 귀농 생활 중인 부부. 신선한 달걀은 판매도 하지만 가장 먼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받진 않죠. 이게 뭡니까? 거실이. 이 양말은 다 뭡니까, 아저씨? 뭐냐? 아, 다 들어. 장화가 들어. 아, 장화가 들어가지고. 오빠, 헛소리 하다가 큰일 났다. 와, 진짜 다행이다. 여기서 깨진 게 다행이다. 저 여기서 깨졌냐? 그걸 또 거기다 놓지 말고 빨리 닦아라, 이 아저씨야.
이거 빨아야 되겠다, 이거. 아, 날씨가 좋아요, 빨리. 이번엔 계란이 이러면 비린내 나는데 비린내가 유난히 안 나네. 저 같은 거 깨지면 비린내가 나는데. 손님에게 보내는 것만큼이나 좋은 달걀로 정성 들여 포장해 나눠주는 이유. 포장 상태와 맛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꼭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딸을 마중하는 거죠. 큰 길까지 스쿨버스를 이용해 온 수아를 기수 씨가 데리러 온다는데요. 이곳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아는 어느새 6학년이 되었습니다. 잘 갔다 왔어? 응? 수아야. 안 맞아? 어, 별로 안 좋았어? 응? 오랜만에 바이올린 하니까 힘들어. 아, 힘들어서. 이 바이올린 해갖고, 아, 학예 준비하려고 바이올린 이제 했겠구나. 오늘 알바 해야 되는데? 오늘도. 왜? 오늘은 피곤해서 싫어? 응? 해야지. 알바는 해야지. 알바는 해서 돈은 모아놔야 되고. 아, 근데 너 저거 어떻게 됐어? BTS.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그러고 뭐 이렇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공연 보러 간다 그러면은 또 그 용돈도 넉넉하게 줘서 알바도 더 많이 시켜야지 그럼. 요즘 BTS에 푹 빠진 딸은 콘서트 티켓값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아, 더워. 왜 가을이냐, 여기지. 들어가서 있어. 아빠 문 열어달라면 힘들어져. 필요한 용돈은 벌어서 쓰게 하는 것이 기수 씨의 교육 방식. 덕분에 수아는 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요. 골반. 말하지 않아도 아빠와 손발이 척척 맞는 파트너입니다. 이거 아빠 짜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게 피트모스라는 건데 얘네한테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깔면은 병도 잘 안 오고 얘네한테 좋은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대. 그래갖고 그 아주 좋은 달걀을 낳는데 완전히 틀어 완전히 많이 물 많이 뿌려줘. 그래서 기수 씨는 무균 토양 계량제인 피드모스를 양계장에 깔아줍니다. 병해충이 없고 미생물을 촉진시켜 닭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너 밟고 다니지 마. 물 안 나와. 아, 걔네가 밟아서 안 나오냐? 언니가 물이 좀 약하더라고. 석회. 이거를 이제 깔아줘야 요 속에 미생물이 있대. 걔네가 먹어보면 항생제 역할하는 미생물이 있대 안에. 요 왕겨가 걔네들의 먹이가 된대. 적당히 깔아줘야 돼. 혹시 알아? 혹시 아빠 뒤를 이어서 또 농장을 경영하게 될지? 응? 선생님이 꿈이지만 선생님도 경험이 많아야 돼. 될라 그러면은. 응? 그리고 이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 뭐야 취업놀이 같은데 데리고 와갖고 계단 걷게 해도 되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일까요? 사춘기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부녀 간에 많은 대화를 한다네요. 저 끝에 쟤네들 봐라 신나갖고 아주 그냥 얘네들 이제 알아서 지네들이 클 거야. 그니까 지들이 알아서 잘 크네. 이렇게 막 파헤치고 섞어주니까 닭다리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아이고 일 잘한다. 수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얘네 똥이랑 막 섞여갖고 얘 발길질하면 똥이 다 펴져갖고 다 섞이잖아. 냄새 한번 맡아봐. 안 나지? 진짜 똥 냄새 안 나지? 얘네들이 알을 잘 낳아. 어? 너 용돈 주고 어?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응? 얘네가 진짜 우리한테 고마운 거야. 생각을 해봐서. 근데 애들 자꾸 불만 있다는 짓이 날 쳐다보는 걸 어떡해. 네가 간만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 아니야. 자주 좀 들어와서 봐봐 애들이랑. 싫어. 왜? 이제 BTS에서 빠져 시간이 없는데? 응. 아빠 애들 잘 놀았는데 어릴 때는. 응? 아 저번에 쟤네가 나한테 달려들었단 말이야. 왼수야 왼수. 그래도 수아의 도움으로 닭장에 새 이불이 깔렸네요. 귀농 귀촌 교육을 받고 처음엔 마늘을 심어볼까 했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유정란에 더 끌렸습니다. 이후 닭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던 기수 씨. 친환경으로 닭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했다는데요. 사료도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기수 씨. 풀로 우거진 밭은 닭 사료를 만들기 전에 늘 들리는 곳입니다. 예초기도 돌리지 않고 약을 쓰지도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밭에서 사료의 재료로 쓸 풀들을 얻곤 한다는데요. 겨울에는 냉동 보관했다가 만들곤 한다네요. 이게 쓰지 여기 봄에 한번 싹 했다가 다시 자란 거예요. 쓰고 애들한테도 겨울에 좋으니까 겨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 나는 잡초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애들한테 보약인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잡초 키우시는 농부시네요. 네, 잡초를 키운다기보다 그냥 공짜로 얻는 거지. 땅만 있으니까. 무항생제로 닭을 키우려면 닭의 체력을 높여주고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농부가 되어야 했죠. 약 하나 하지 않고 자란 풀에 값비싼 옥수수 사료와 황토물, 유황 등을 갈아 기수 씨만의 사료를 만듭니다. 재료는 계절마다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유황의 경우 정확한 계량이 중요하다네요. 유황. 유황이요? 예, 이게 유황이에요. 법제를 시킨. 그냥 유황 먹이면 애들 닭들 다 죽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만 쓰는데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작년에 산 절단 배합 기계가 바쁜 일손을 덜어줍니다. 농사도 장비가 좋아야 한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죠. 가대 가십니까? 그냥 가대 가. 아유 좋아 좋아. 잘 섞이잖아 지금 이거. 만약에 어, 이게 손으로 예술이야 예술. 진짜 잘 섞이지. 어. 기계 힘. 힘. 어. 그래 이거 없으면 아우. 저 굴리는 통도 샀었잖아 자기.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여기다 아, 해갖고. 그거에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골동품에 갈아가지고 이건 잘 막혔어 이건 잘 안 돼가지고. 걸려갖고. 잘 샀어요. 잘 질렀어. 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리는 거 1등. 잘했어요. 아니, 1등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남들 수천 마리 키우는 거보다 기계는 더 많지 않냐? 이렇게까지 먹이니까 건강한 계란이 나오고 일단은 건강한 계란 나오려고 그러면은 닭들이 일단은 건강을 해야 돼. 건강을 해서 그래야 건강한 계란을 낳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절대 이사 못 감. 뭐가 너무 많아서. 내려가시다. 얘기 더 하면은 이제 돈만 쓴다고 오라갈 거고. 내려가시다. 에이씨! 돈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 그날 저녁. 쌍알만 모아둔 거. 기수 씨네 밥상엔 그날 수거한 신선한 달걀과 텃밭의 작물이 올라옵니다. 지연 씨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메뉴는 프리타타인데요. 퇴근합니다. 퇴근을 합니다만 아니고 퇴근을 했습니다 해야지. 했습니다.
아직 안 깜깜해졌는데 더 이따 들어와. 일 더 많이 해라. 이거 맛있는 거 안 먹어? 치즈 들어가는 거. 아, 이거 치즈라는 거 있지? 프리타타라였지? 프리타타라인가 지금 이거? 귀농 전 집에서 저녁 먹는 일도 드물 만큼 바빴던 남편. 이젠 농장에서 일하며 하루 세끼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데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식사 시간.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자는 것이 지연 씨의 원칙이라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요, 맛이? 간이 계속 들어가네? 간은 내가 발렸지요. 아, 이게 이상해. 나 이거 지죽박죽 여기다 마늘도 안 넣고 간만에 했더니 나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거든! 간만에 해서 그러거든. 간은 됐어요. 됐어? 예. 맛만 들면 돼요. 지금 쭉 삼식이, 비록 삼식이지만 품을 잃었어요. 삼식이가 뭐예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시기. 서울에서는 정년퇴직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부인들이 아주. 아니, 부인들은 싫어한대요. 사모님은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반찬도 정도 안 하고 아니, 어제처럼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으니까. 두 번째 메뉴는 토마토 달걀탕이라는데요. 생소하긴 하지만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메뉴라네요. 그러라. 맛있어져. 각종 채소가 가미된 구운 달걀찜 프리타타. 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어. 우리끼리 먹는데 뭐. 토마토 달걀탕까지 완성됐습니다. 소야, 밥 먹자. 맛있는 밥 먹자. 자, 먹읍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 방금. 방금 먹었어? 간만에 먹잖아 이거. 아우, 비주얼이 별로다. 아니야, 먹어보고 오늘 그거 없냐고. 오늘 골고루 먹는데. 아니, 원래 오이는 먹었어. 체력 조절하는 너 알바비 받았니 아빠한테? 아니. 이거 얼마야? 잊어버려. 빨리 받아. 만 원. 아, 밥 먹다고 그랬잖아.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수아 손이 얼마나 응? 깔끔한데. 밥값 내세요. 딸내미한테만 알바비 주지 말고 나도 월급을 주세요. 아, 됐다. 너랑 좀 좋아할 수 있나? 던진다?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소환될 거면 물어보지 못하겠네. 뭐? BTS 공연 어떻게 되나? 그래, 또 물어봐! 맥기니 받아 물어봐! 궁금하잖아 그때. 소환되게 보러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 7일날 나온다고! 그 전에 새로운 소식은 없어? 설명해줘. 소리 좀 들리지 뭐. 아빠는 네가 진짜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지. 심장 졸린다고! 너무 무슨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냐?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가족. 그래서 이 집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음 날. 강력한 태풍 신남로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 양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둬야 하는데요. 양계장 지붕에 있는 환기구를 막는 일이 늦어졌습니다. 힘들게 받았어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기구를 막아야 닭이 비를 맞지 않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사장님 잡아줘야 돼. 비 오는데? 비 오기 전에 해야지. 비 온다 하면 딱딱 잡대잖아. 이게 날라가 버려 태풍에 바람에 별로 이렇게 센 게 아니라 완전히 깜빡했으면 진짜 물 받아 될 뻔했다. 닭을 키우고 난 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조류독감. 그것만큼 무서운 게 닭들이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다행히 환기구를 빨리 닫아 시설 문제는 없게 됐는데요. 아니 너왜 그러냐 김씨? 아픈가? 닭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닭들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닭의 상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야, 너는 왜 귀신 귀신 서야지 이렇게 귀신.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동네가 이상하다야. 너 지금 누나 비 맞은 거 아니야? 아까 기수 씨의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